굴뚝 좀 짧아야 돼. 이리저리 털면 안 돼. 근데 보일러나도 난로는 이 굴뚝이 많이 진행할수록 열을 낳단 말이야. 그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한 거야, 두 가지. 그래서 보통 그 둥근 고래를 놓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다가 배연을 만들어. 이래 해가지고, 이 아궁이. 그러면은 여기가 배연의 굴뚝을 밑으로 이렇게 만들더라고. 그러면 여기는 열이 안 간단 말이야. 아궁에서 배연까지만 갈거 아니야, 그렇죠. 주로. 그건 약점이 있어. 모양은 이게 좋지. 나 해가 그걸로 빠진다, 이. 근데 구조는 좋지만 기능이 안 좋단 말이야, 내가 볼 때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어디 원형고래 했잖아. 천문전에 이렇게 멋있게 했어.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자꾸 허물어지니까 내가 고치지도 않은 거야. 그 자리야, 그 자리. 그 부들이야, 어디.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가르쳤어.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요걸 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그 시설이 없더라도 검토하면 되니까 냅두는 거지. 그래서 아궁이에서 아랫목부터 이렇게 떼쳐나가는 것은 굴을 잘못 넣은 거란 말이야. 옛날에는 거의 99% 이런 방법으로 해서 줄고래를 해가지고. 근데 아까 설명 들었잖아요. 여기 방세 개라도 주류도 들어가고 돈산판도 들어가고 고운 배에는 저운 배도 들어가고 또 이쪽엔 불이 많잖아요. 저쪽보다, 그죠? 그쪽도 이제 하정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법으로 놔줘야 된다 그거예요. 한 가지 기법은 안 돼, 내가 볼 때는. 그때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그